자, 이제 두 번째 특징. 아까 냉장고 속보다 더 추운 곳이라 그랬죠. 전 세계 바다를 보면 이 적도 부근, 적도 부근을 보면은 이게 온도가 약 한 30도 가까이 되는 이 표층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바닷물을 데워줄 수 있는 열원, 이거는 햇볕입니다. 그 태양열에 의해서 표층 바닷물이 이렇게 덮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도 주변으로 이 열대 해역, 아열대 해역 이쪽을 보면은 표층 수온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그 온대, 한대, 그리고 이제 극지방을 가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보시고 이상한데? 이게 바닷물 온도라면서 무슨 영하 2도까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0도가 되면 얼지요. 물로 존재하지 않지요. 그런데 바닷물의 특징은 해수욕장에서 헤엄치시다가 아마 바닷물 한 모금 안 마셔본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어떻든가요? 굉장히 짜지요. 바닷물 안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는 점이 순수한 물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영하 한 1.9도 정도 되면은 이제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영하, 물의 온도가 영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극지방 근처에는 이렇게 영도보다 낮은 이런 바닷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구 전체로 놓고 표층의 온도를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서 수온은 어떻게 바뀔까? 아까 냉장고 속보다 더 춥다 그랬는데 과연 심해는 추울까?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수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도고요. 보면은 우리가 S자를 거꾸로 쓴 것 같은 이런 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수심이 낮은 여기 보면은 햇볕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덮여지고 온도가 높고요. 보면 깊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온도가 거의 안 변합니다. 여기는 이제 바람도 불고 표층에는 바닷물이 잘 섞여가지고 거의 그 온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수심이 깊어지면서 온도가 확 떨어지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먼 바다에서는 한 200m에서 1000m 사이쯤 되면은 내려가면서 수온이 갑자기 낮아집니다. 여기를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면 이제 이 밑에는 바닷물을 덮여줄 수 있는 열원이 없지요. 여기는 아주 찬 그 바닷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밑바닥을 가면은 바닷물 온도가 약 한 1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동해 수심이 최대 수심이 한 4000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에는 맨 밑바닥 바닷물이 1도보다도 더 낮습니다. 보통 한 0.5도 미만으로 굉장히 거의 0도에 가까운 이런 바닷물들이 바닥에 있고요. 자, 이 수온 약층이라는 게 사실은 심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놓으면 두 개가 밀도 차이가 크지요. 기름이 물하고 딱 분리되는 그 선이 아마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바닷물도 이 위에 따뜻하고 가벼운 물, 이 밑에 그 차고 무거운 물이 이 수온 약층을 중심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 뭐 영양염이 여기 섞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차단이 돼서 생태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대서양을 이렇게 세로로 쭉 잘라놓은 단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면은 적도 쪽에 당연히 온도가 높죠.
고위도로 가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수심이 아주 깊은 데는 거의 온도가 일정하고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점점 추워져서 옷을 이렇게 껴입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아까 그 수온약층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만 거 S자 거꾸로 쓴 것 같은 이게 지금 수온이고요. 깊이에 따라서 여기 수온약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소를 용존산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심해에 사는 생물들도 호흡을 해야 되죠. 우리가 공기, 허파로 공기 호흡을 하듯이 심해에 사는 생물들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가지고 이제 호흡을 해야 돼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그 산소의 양, 용존산소의 양이 생물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면은 이 바닷물 속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공급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대기 중에서 녹아들어가는, 물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산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뭘 만들죠? 산소를 만들어내죠. 이 바닷물 속에 사는 조그만 식물 플랑크톤, 그리고 그 해조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산소, 이게 바닷물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수온 약층 있는데 보면은 이 용존산소가 굉장히 아주 낮은 곳이 있어요. 여기가 왜 낮아질까? 여기 보면은 생물들이 이제 표층에서 막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죠. 가라앉다가 아까 기름과 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온 약층 온도가 크게 변해서 밀도 차이가 커서 잘 안 섞이는 그 부분에 오면 가라앉다가 이렇게 모입니다. 사체들이 모이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박테리아들이 그거를 막 분해를 하죠. 그러다 보면 산소를 많이 소비를 하죠. 그래서 요쯤 되면은 산소가 최소층으로 산소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오히려 산소가 늘어나는데 여기는 일단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생물들이 많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저 극지방에서 차가운 물들, 산소를 많이 가진 그런 물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쭉 밑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밑바닥은 또 산소가 오히려 여기보다 이렇게 많이 녹아 있고요. 자, 극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바다를 얘기할 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바다들이 다 나눠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로 다 원오션이죠. 다 통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 여기 보면은 대서양의 이 북쪽 그린란드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 그 찬 바닷물이, 차고 무거운 바닷물이, 극지방이니까 당연히 물이 차겠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얼면 얼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얼음의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닷물이 얼었으니까 짜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바닷물이 얼 때 소금은 빠져나가고 물만 얼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극지방에 가면 막 빙산들도 많고 그런데 바닷물이 얼 때 빠져나간 소금,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바닷물이 무거워지죠. 차니까 더 무겁죠. 이 무거운 물들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물을 밀어줘요. 즉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바다를 큰 흐름에 이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한 바퀴 쭉 돌아오는데 약 한 1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밀어준 물은 바닥으로 쭉 흘러가지고 대서양을 따라서 와서 남극에서 가라앉는 물하고 합해가지고 하나는 인도양으로 가서 표층으로 이제 솟아오르고요. 그 물은 다시 대서양으로 표층을 따라서 흘러가고 일부는 쭉 남극 대륙을 따라가지고 이
태평양으로 돌아와가지고 태평양에서 솟아올라가지고 다시 표층을 해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대서양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바닷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요. 여러분들 그 지금은 이제 꽤 된 것 같은데 혹시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투마로우라고 이제 상영이 됐는데 거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진 그런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지구온난화라는데 지구가 더워진다는데 뉴욕의 자유의 신상이 꽁꽁 얼어가지고 있는 장면들 기억나시죠? 포스터에도 있고 아니 지구온난화인데 지금 잘 살고 있는 뉴욕에서 왜 빙하기 같은 이런 게 와? 이거 과학자들 순 엉터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바다가 그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극지방에서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구온난화가 돼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습니다. 그럼 바닷물에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떨어지죠. 그리고 바닷물 수온도 올라가죠. 그 얘기는 바닷물이 예전만큼 무겁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런 컨베이어 벨트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바로 여기서 받았는데 이 모터가 힘이 약해졌다 이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잘 못 해주면 여기 보십시오. 영국이 여기 있는데 영국 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훨씬 높거든요. 저기 뭐 하얼빈이나 이쪽에 이쪽하고 위도가 같은데 영국의 겨울 날씨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하죠? 왜 따뜻할까? 이 대서양의 그 북미 대륙 동해안을 보면 이 멕시코만에서 쭉 위로 올라가는 멕시코 만류라는 해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양의 열을 가지고 이 북미 대륙의 동해안을 따라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있는 이 위까지 쭉 올라갑니다. 해류가 이렇게 따뜻한 열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영국이 겨울에도 더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돼서 여기서 빙하가 녹고 이 흐름을 밀어주던 이런 동력이 약해지면 이 멕시코 만류 이게 이것도 힘이 떨어져서 약해지겠죠. 밑에서 열을 위로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추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되면 지구 전체가 다 더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돼도 더 추워지는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압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학창 시절에 이 그림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통에다가 물을 넣고 구멍을 쭉 이렇게 뚫으면 밑에 뚫은 구멍을 통해서는 물이 아주 세차게 뿜어져 나오죠. 위에는 힘이 없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물의 무게 때문에 압력이 많이 걸려서 물이 멀리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바닷속을 들어가면 10m 들어갈 때마다 그 물의 무게 때문에 1기압씩 압력이 커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공기 무게를 우리가 1기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이렇게 바다 쭉 깊이 들어가면은 10m 들어가면서 1기압씩 높아지는데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는 깊이가 약 11,000m쯤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1,100기압의 압력이 걸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압력이 걸리는 그런 곳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현장 탐사를 나가면 기념품들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해미레를 가지고 동해바다 탐사 나갔을 때 그 학생들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제 스타이로폼으로 된 컵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를 잠수정에 싣고 내려갔다 올라오면 컵이 조그매져가지고 아주 그림이 세밀하게 그린 것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해 갔다 온 기념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그 뭐예요? 컵라면 통을 비롯해서 스타이로폼 컵에다가 그림을 잔뜩 그려가지고 이만큼 선생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잠수정 들어갈 때 옆에 매달고 갔다 왔는데 자 결과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컵라면 통에 그림을 그린 친구들은 울었고요. 보시면은 이게 올라온 이후인데 거의 변함이 없죠. 스타이로폼에 그림을 그린 거는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이랬는데 올라왔더니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됐죠. 스타일폼은 중간에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압력을 받아서 쭈그러들었는데 이 컵라면 용기는 거의 그 빈틈이 없이 그냥 돼 있는 이런 용기라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압력 때문에 이런 기념품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그 저희들이 해미레를 이용해가지고 스타일폼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직접 바닷속에 들어갈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이 해미레를 직접 만든 분이 오늘 그 토론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해미레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이게 지금 6배속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게 거의 한 50cm쯤 되던 그런 스타이로폼이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쪼그라들죠. 예, 이거는 동해 지금 밑바닥에 다 도착했습니다. 자, 이거 야구 선수들이 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야구 방망이거든요.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예, 잠수정에 매달고 1000m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이 야구 방망이가 이렇게 칼처럼 납작하게 쭈그러듭니다. 여긴 정상적인 거고요. 수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경인데요. 우리가 아까 이 줄베른 얘기를 했는데 줄베른의 소설에 나오는 두 문구만 한번 따오겠습니다. 16,000m 깊이에 이르자 노틸러스의 측면은 1,600기압의 압력을 견디게 되었다. 1제곱센티미터당 1,600kg의 압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자, 이거 과학적으로 오류는 없습니다. 단 하나 오류? 줄베르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11,000m보다 더 깊다고 생각한 거 빼놓고는 1제곱센티미터당 그러니까 1,600m에서 1,600kg의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10m 내려감에 따라서 1기압씩 더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위에를 보면 자 그렇게 깊은 바다에 살면서 수압을 견디려면 엄청나게 강한 힘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수압을 견디려면 골격이 얼마나 튼튼하고 몸의 저항력이 얼마나 강할지 상상해 보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야구 방망이도 이 정도인데 심해 사는 물고기 야 얘네들은 틀림없이 야구 방망이보다 더 튼튼해야 될 거야. 그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구찜 좋아하시죠? 아구찜 드실 때 이빨 부러져 본 일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오히려 아구가 어떻든가요? 더 물렁물렁하죠? 이따가 왜 그런지 해양생물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심해라는 환경이 빛도 없이 깜깜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속보다 더 춥고 압력도 무시무시하고 이러니 생물들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죠. 그래서 보면 이게 제가 5,000m 넘는 태평양 밑바닥에 북동 태평양의 지금 바닥의 모습입니다. 바닥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망간 단괴라는 광물 덩어리인데요. 여기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이런 금속이 많이 들어있어서 심해적 광물 자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망간 단계 덩어리를 저희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 연구원들이 고생하면서 북동태평양에서 가져온 그런 그 망간 단계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거는 이제 한 콩알만 하고요. 큰 거는 뭐 수박덩이 작은 수박덩이만한
이런 것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떤 걸 알고 있냐면요, 이 망간 단계가 물속에 녹아있던 금속들이 이제 침전이 되면서 점점 커집니다. 자라거든요. 자라는데 과학자들이 이 자라는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평균 100만 년에 약 6mm 정도 이게 자랍니다. 100만 년에. 자, 여러분들, 제가 들고 있는 이 망간 단계, 이게 직경이 약 한 1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망간 단계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2천만 년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2천만 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덩어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2천만 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것처럼 생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이 생물들 많지 않은 거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해에는 생물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먹이도 많지 않다는 얘기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 여러분들 지금 11월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첫 뭐가 올까요? 눈이 내리겠죠. 여러분들 깊은 바닷속에도 눈이 내리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심해 무인잠수함 해밀에 이 카메라에 찍힌 이게 심해 바닷속인데요. 보면은 하얀 점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것들을 우리가 바다 눈이라고 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 위에서 그 생물들이 죽은 그런 사체들이 이제 분해되면서 아래쪽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이게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바다 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심해에 사는 생물들의 중요한 먹이원입니다. 이거를 먹고 사는 거죠. 생물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보면 유난히 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열수분출공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송곳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이 이렇게 생물들이 바글바글하게 사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얘네들은 뭘 먹고 사느냐? 우리가 이런 생물들이 사는 곳을 열수분출공이라고 합니다. 열수,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구멍이다라는 얘기인데요. 해저 지각을 보면 갈라진 틈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었다가 마그마 위에서 덮여져가지고 다시 솟아나오는데, 이때 이제 지각에 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은도 있고 막 금도 있고 이런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부르는 이런 금속들이 이 뜨거운 물에 녹았다가 나오면서, 아까 굉장히 춥다 그랬죠? 찬물에, 찬물을 만나가지고 침전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연기, 여기에 이제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화학합성을 하는 그런 세균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육상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먹고 생태계가 유지되듯이, 여기에는 바로 이런 그 화학물질을 가지고 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간으로 생태계가, 저렇게 많은 생물들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환경은 그렇고 우리가 바닷속에 물을 다 빼버렸다, 목욕탕 물처럼 빼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바닷속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육지처럼 이렇게 해저에도 산맥이 있고, 여기 보면 괌이 한 이 정도에 있고, 여기 보면은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이 정도에 있고요. 여기 골짜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원처럼 평평한 육지의 평야처럼 이런 그 평원도 있고, 바닷속 모습도 육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